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이장이래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볼 곳은 시원한 해변이 펼쳐진 강릉에 위치한 오늘의 여행지는 상상력과 동심을 자극하는 피노키오 박물관 되시겠습니다. 저희 피노키오 박물관은 그 외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래 뱃속을 형상화해 만든 이 터널을 통과하면 동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캄캄한 동굴을 통과해 나오면 동화책에서만 보던 피노키오 인형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피노키오 이야기를 모티브로 담은 만큼 피노키오 박물관에는 2011년 개장 이래 현재까지 유럽 각국에서 수집한 다양한 마리오네트와 피노키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피노키오 박물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가족들하고 와도 연인들하고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피노키오로 키운 상상력에 창의력을 더하기 위해 떠난 두 번째 여행지는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의 발명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참소리 측음기 에디슨 과학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 먼저 소개를 하면요. 1992년에 개관했습니다. 60년 동안 50여 개 국가를 다니면서 수집한 수집품을 전시하는 개인 박물관이에요. 옛 영화에서 나올 법한 오래된 추금기들. 이게 한 200여 개가 전시되어 있고 미국 에디슨 박물관, 포드 박물관과 함께 에디슨이 만든 전 세계에 세 대밖에 없는 전기 자동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슨의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다양한 모형의 전구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의 발명품들은 세상을 바꿀 정도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현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선풍기, 전기 다리미, 진공 청소기 등 각종 생활용품들도 알고 보면 모두 에디슨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만든 것 중에 냉장고랑 헤어 고데기 이런 거는 조금 신기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에디슨과 이제 그 책을 조금 더 아이들과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릉에 왔다 하면 사람들 발길 사로잡는 강릉의 명물이 있지요. 바로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초당두부인데요. 이 초당두부로 만든 오늘의 요리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의 사랑 두부 탕수를 소개합니다. 달콤달콤한 소스 맛도 일품이지만 오늘의 핵심 재료는 바로 이 두부인데요. 건강한 두부 맛의 비결은요. 엄격하게 선별한 바로 이 콩. 이 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콩은 삼척에서 재배하는 걸 이제 가져와서 직접 하는 거죠. 콩의 풍미를 한껏 살리기 위해 해양 심충수를 간수로 사용하고 몽글몽글해진 순두부는 네모난 나무틀에 붓고 뚜껑에 큰 돌을 올려 물기를 빼주는데요. 네모나게 틀이 잡힌 두부는 찬물에 담가가지고 간수에 그 쓰고 아린 맛을 제거해준답니다. 두부는 한입 크기로 저렇게 잘라주는데 잠깐만, 두부 위에 저건 소금인가요? 수분도 빠질 수 있고 식감도 좋게 하려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두부는 기름에 살짝 튀기네 건져낸 후 다시 한번 또 튀겨주는데요. 두 번 튀기는 뭐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두 번 튀기면 바깥은 바삭바삭, 안은 촉촉하게. 노릇하게 튀겨진 두부를 쑥이 쌓아 올린 후 채소의 식감을 그대로 살린 따끈따끈한 탕수 소스를 살짝 뿌려주면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초당 두부 탕수 완성! 어우야, 이거 완전 맛있겠네요, 이거. 부드러운 식감과 청정 자연의 재료들만 사용해 건강에도 좋은 초당 두부 탕수. 과연 그 맛은 어떤가요? 탕수육은 중국집에서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집에서도 먹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서 먹기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셨지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귀도 즐거운 제 고향입니다. 강원도 강릉으로 여러분들 놀러 오시오야.